큰 선물을 준비했어, 감독님. 영화는 보고만 아니야? 훈련하러 가자. 감독님 큰 선물 준비해놔서 따라와, 빨리 와. 코치님, 혹시 환영식 끝난 거예요? 근데 운동하러 가야지. 왜? 아니, 민재만 환영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너도 환영했어. 환영했는데 왜 뭐 하고 싶어? 노래하고 싶어. 노래 준비하고 춤 연습했는데. 아, 진짜? 네, 민재만 시켜가지고. 노래 준비하고 춤 연습했는데. 아, 진짜? 네, 민재만 시켜가지고. 그럼 가족들한테 가서 보여줘. 아, 이런 코치가 앉아야 되겠어. 아니, 코치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진짜 욕하면서 배우는 거야, 욕하면서. 맞는 거야. 아, 저희 운동한 훈련장입니다. 감독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희들한테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다. 들어오세요. 쟤네들이 여기 왜 했지? 야, 많다, 많아. 불편하게 왜 왔대? 운동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왜 왔어, 불편하게. 왜 왔어? 많이도 왔다. 아는 사람들. 가. 이게 감독님 선물이다. 뭐예요? 아, 대학교 씨름. 예. 저게 선물이에요? 뭐가 선물이라고요? 씨름의 선물은 제일 좋은 선물이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아니, 근데 프로끼리 훈련을 해야 돼, 경쟁력. 아, 죄송해요. 아, 11시 11분이요? 몇 시야, 지금? 이 오랜만에. 11시 11분이요? 11시 11분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옆에 열어봐. 나 너무 싫어. 열어봐, 빨리. 아, 저 정도야? 저 정도라니까. 아이고, 웃긴다. 11시 11분. 예, 11시 11분이야. 찐이었지. 알겠지. 아니,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프로끼리 같이 훈련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대학생들하고? 아, 대학생들하고 저희 프로 선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실력이. 네, 그래서 같이 경쟁 상대하고 훈련을 하면 조금,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 그 팀도 뭐 전략 노출될까봐 네, 노출... 좀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고. 네,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 감독님, 저 학교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씨름 감독 홍승태입니다. 대단한 최장 우승이네요. 예, 최정만 장사 윤정석 코치가 경기대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씨름 감독 최병찬입니다. 우리 선수들 인사.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대학이 하나가 아니네요. 네, 예, 팀 불렀습니다. 예. 아, 스케일이 커. 예. 울산대학교 씨름 감독 주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대! 아, 좋습니다. 민재를 가리킨 울산대학교 주민찬 감독입니다. 아, 민재.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영암 세안대학교 감독 이진민입니다. 세안대지! 어? 젊으시다. 예, 네, 세안대학교 감독. 늘 저희랑 같이 하는 네, 그런 팀입니다. 네. 다들 쟁쟁하네요. 예, 예, 예. 감독님, 대결을 한번 하시죠. 우리 대표 선수 한 명 대 대학 연합팀으로 해서 7명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겨도 됩니까? 네? 혹시 이겨도 되냐고요? 아니, 질까봐 걱정입니다. 아, 이거 약간 자존심 건드는 거 아니야? 약간 그랬어요. 아까 왔어요.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토너먼트 경기예요.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있어야 장사에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 7 경기를 제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와, 근데 체력적으로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 예전에 1박 2일에서 호동이 형이 이거 예. 했던 거 생각났는데. 그렇죠. 대단했는데. 또 수차가 좋지 않습니까? 럭키 세븐. 아, 그래서 7이야. 아, 난 이게 너무 싫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나.